머리 위로 쓸게요. 모두들 알고 있나요? 둘, 셋, 넷. 모두들 알고 있나요? 숨 죽여 들어오세요. 모두들 귀 기울여요. 놀라운 일 지금 여기에서 다 같이 점점점 오늘 목사님 뒤에 이 나무를 갖다 놨는데, 나무. 예. 네, 나무를 갖다 놨는데요. 맨 첫 번째, 오늘 하는, 맨 첫 번째 우리 가지치기 있잖아요,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왜 할까요, 가지치기? 나무가 있으면 이런 큰 가위를 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자르는 거를 가지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지치기를 왜 할까요, 가지치기? 여기 나무가 있어. 그러면 얘의 가지를 잘라, 이렇게. 가지를 잘라버려. 가지를 자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괴롭히려고? 나무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죠? 가지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나무가 더 잘 자라고 더 좋은 가지들만 더 많이 자라서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중간중간에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지치기 해본 적 있어요? 가지치기 해본 적 없죠? 아마 이번 달에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쭉 하면서 첫 번째 가지치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쭉 나눌 겁니다. 오늘 나무가 있으니까 왠지 진짜 봄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요? 좋아요. 오늘 첫 번째 이 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지를 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뭘 했었냐면 어느 날
집에 있기 너무 답답해서 산책을 나왔어요. 산책을 나왔어. 집에 산책을 나갈 때 뭐 다 가져가요. 가방도 메고 뭐 지갑 뭐 핸드폰 이 정도는 갖고 다닐 수는 있지만 하여간 되게 단순하게 하고 가잖아요. 산책을 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산책을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공원 앞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예,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구걸을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산책하던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춥고 배고파요.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주머니를 뒤졌는데 마침 산책을 그냥 나오느라고 지갑을 안 가지고 나온 거야. 돈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지갑을 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요.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길을 지나갈 때 꼭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듣고 있던 구걸을 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구걸을 하다가 말고 말했던 산책하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구걸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껏 저에게 형제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형제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구걸을 하지 않고 저의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자기가 무심코 얘기한 건데 좋은 얘기로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심코 던진 말에 개구리 어떻게 돼요? 개구리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어줄 수도 있지만 좋은 말로 하는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말에는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도 만드셨지만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말.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엊그제 이제 뭐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동물이냐면 개예요. 개. 개가 동물농장인가 뭐 어디에서 나왔는데 개가 말을 알아듣는 거야. 사람의 말을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들어서 주인이 뭐 가지고 와 라고 얘기하면 거기 가서 정확하게 그 물건을 집어가지고 정말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다른 것도 가져와 여러 개를 시켜봤는데 정말 그 물건을 제대로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딱 그걸 보다가 정말 개가 똑똑한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됐는데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개도 사람의 말은 알아듣는데 그래도 개는 말은 못하잖아. 그쵸? 개는 사람처럼 말을 못하잖아요. 그쵸? 그냥 짖을 뿐이야. 말을 하고 싶어도 월월 짖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개는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말은 잘 쓰면 좋은 선물이 되지만 잘못 쓰면 나쁜 선물이 돼요. 성경책에 창세기를 조금 더 막 이렇게 넘겨보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자 말을 팍 바꿔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무슨 사건이죠? 맞아요. 바벨탑 사건. 역시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말을 흩어버려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말로 인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마음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말을 흩어버리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렇게 말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거지만 좋게 쓰여지면 좋은 선물로, 나쁘게 쓰이면 나쁜 역할들로 사용되어지는 게 그 말이에요. 이런 실험 많이 봤죠? 이 실험은요, 물 가지고 하는 실험도 있었지만 쌀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한쪽에는 좋아요, 고맙습니다, 예뻐요, 좋은 말을 막 하고 한쪽에는 나쁜 말을 막 했더니 한쪽에는 좋은 말을 했던 데는 딱 열어봤는데 둘 다 곰팡이가 폈어요. 둘 다 곰팡이가,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피잖아요. 곰팡이 폈는데 한쪽에는 예쁜 곰팡이가 좋은 향기를 나타내면서, 좋은 향기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렇게 썩어 있었고, 나쁜 말을 계속했던 데에는 아주 곰팡이의 모양도 되게 이상한, 되게 흉측한 이런 곰팡이와, 그리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주 심한 악취가 나는,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의 힘은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물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말,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이 아니고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런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말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에덴 동산 사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 중간에 나무를 만드셨어요. 두 개의 나무. 첫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 예, 네, 생명나무. 거기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생명나무. 그 다음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뭐라고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도 명령하셨지만 또 두 번째 명령 뭐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다 네 거. 다 네 거니까 다 먹어도 돼. 하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걸 먹으면 너는 진짜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저거 그래도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물어보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간 다음에 어떠한 타락한 게 딱 나타났죠. 주인공처럼 딱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맞아요. 뱀이에요. 뱀. 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꼬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로? 하나님의 말과 정반대되는 말로. 저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지. 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런 것 같아. 뱀의 말에도 힘이 있는 것 같아. 사탄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정말 그거 열매를 딱 보니까 정말 먹고 싶은 거야. 너무 예뻐 보여. 내가 그동안 모든 열매 여기 다 먹어봤는데 저건 못 먹어봤는데 저게 제일 맛있을 것 같은 거야. 마음속에 막 이렇게. 그래서 손을 뻗어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따서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자기만 먹을 수 있어요? 아담을 불렀어. 아담,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는 것 같아. 한번 먹어봐. 아담에게 딱 줬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나서 부르셨죠. 아담아, 하와야, 너네 어딨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서 다 알고 계신데 아담과 하와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겨버렸어요.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했으면 아마 우리는 다 여기서 살지 않고 다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을 텐데.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은, 아담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여자. 오, 첫 번째 누굴 원망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자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 놀랍죠? 두 번째는 하나님, 저 여자가 저한테 줬어요. 저는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여자가 저를 줬어요. 그 여자를 핑계를 대. 그리고 결국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선한 말, 착한 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옆에 여자를 원망하고 핑계대는 말을 계속해서 하니까 점점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거였어요. 귤이 있는데 귤 상자를 딱 열어봤는데 귤이 하나가 저기 구석에 하나가 이렇게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썩어 있네. 이거 보니까 이거 되게 맛있겠다. 이거 먼저 먹어야지. 먹었어요. 그러고서 그냥 맛있는 것만 계속 먹다가 썩은 거를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경험 있죠?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귤들이 점점 썩기 시작해서 내가 귤, 비싼 귤 내가 몇 개 먹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이제 다 썩어버렸지? 하나가 썩으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점점 썩어버려요. 이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언어 이런 거에도, 내가 하는 언어가 지금은 나는 그냥 무심코한 얘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잘못된 말도 점점 우리의 말을 바꾸기 시작해서 나쁜 말들로 다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얘기할 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여기 초등부에 있으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게 없는데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럴 때 나쁜 말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말이 하나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 모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썩게 만들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었죠? 갈색의 침전물. 침이 나쁜 말을 할 때 나오는 그 침이 쥐에게 났더니 쥐가 그것을 맞자마자 죽어버리는 거.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 나쁜 말을 할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언어는 시작! 언어는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습관을 지배하고 습관은 사람을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이 대학교 때 뭐를 공부했냐면, 목사님은 국어를 공부했어요. 국어하고 국문학을 전공했어요. 문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다가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말을 하는데 말은 우리의 생각을 막 움직여. 우리의 생각을 막 지금 나쁜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처럼 막 생각이 되어져. 근데 막 나쁜 사람이라고 막 생각하다 보면 정말 나쁜 행동이 나와. 나쁜 행동.
나쁜 행동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 행동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게 습관이 돼. 나쁜 행동이 막 습관이 돼. 그 다음에 습관이 자꾸 그 사람한테 배어지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이란 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이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담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꼭 은혜가 되는 말만 우리의 입에 담아야 된다는 게 이 말씀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의 첫 번째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나는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만 자기가 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막 칭찬하면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누구누구야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를 핑계대거나 원망하거나 욕을 하거나 나쁜 말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말로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말로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결심해볼까요? 이렇게 준비 시작. 나의 말에 사탄의 말은 없다. 욕, 거짓, 비난, 짜증, 불평, 변명, 나쁜 것은 없다. 이렇게 결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바퀴벌레가 왜 빠른지 알아요? 바퀴벌레 딱 보면 바퀴벌레가 확 도망가잖아요. 왜 빠른지 알아요? 바퀴벌레가 빠른 이유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기 때문이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쁜 말을 안 하겠다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결심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잘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목사님이 기도할 텐데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대거나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에 잘못되어져 있고 나쁘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잘 자라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 나쁜 말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깨달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모든 영광이
주시고.